8월 23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 추이가 나옵니다. 왜 엔달러 환율 추이를 간만에 가져왔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 이달 초에 글로벌 금융시장 정말 엄청나게 출렁거릴 때 대표적인 그 근거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하락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텐트럼이 발작이 발생을 했던 건데 최근엔 잠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엔달러 환율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엔만 캐리 트레이드 하겠느냐? 다 딴 데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 142엔대 이게 이제 이번 달 초에 장이 발작을 할 때 그때 상황이죠. 161엔대 더 7월 초 쪽에 가보면은 161엔대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엔화가 너무 슈퍼엔저로 가니까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라라고 BOJ를 압박을 했고 BOJ가 그래서 7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엔화가 갑자기 엄청난 강세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후폭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만 12%가 넘게 역대 최대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 또 그러니까 또 화들짝 놀란 또 일본 당국 BOJ에서 부총재를 내세워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145엔대 전후에 이제 엔화, 엔달러 환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이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를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엔화만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한 거냐? 아닙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거는 엔화가 워낙에 또 일본의 금리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조건을 맞추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캐리 트레이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예.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 비싼 곳에 가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니까요. 그럼 결국 금리가 낮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빌려서 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져가서 트레이드를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로 트레이드도 가능한 거, 우리 원화도 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글로벌 시장 이슈가 됐던 게 위안화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안화 관련된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똑같습니다. 로직은 중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위안화를 대출 받은 다음에 금리가 더 높은 나라로 가서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거다. 이게 이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위안화가 캐리 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금리가 낮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중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LP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35% 수준입니다.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 중국이 뭐 아시는 것처럼 내수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LPR 금리를 낮춰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그런 의도처럼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LPR 즉 중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3.35%라는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낮죠. 우리가 3.5%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5.5%니까 미국 금리보다는 2%포인트가 좀 더 넘게 금리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일본이 0.25%밖에 안 되니 일본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른 신흥국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하나 보시죠.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데요. 8월 기준으로 10.5%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은 뭐 7%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이쯤 되면은 중국에서 위안화 대출 받아서 빌려서 딴 나라 브라질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 적어도 7%포인트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한번 크게 놀랐던, 패닉이 한번 왔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엔캐리드 자금이 1990년도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근 30년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20조 엔이 아니라 20조 달러 얘기도 나왔었고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걸 중 뭐 그 BIS가 일본의 대체 대주표를 가지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왔을 거다 정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캐리츠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놀랐던 것처럼 위안화 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과연 그 정도가 될 거냐. 그 규모를 보면은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비하면 사실은 규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한 5천억 달러 정도, 2022년 이후에 5천억 달러 정도의 위안화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유출을 해보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위안화 채권 보유에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이제 자산을 가져간 대출에 간 게 약 1,28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엔트레이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건데 왜 2022년 이후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위안화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위안화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엔화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캐리 트레이드는 어차피 어느 상황에서든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방식인 거고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방식의 장단점은 뭘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아비트레이즈처럼 완전히 무차임, 무위험 차익 거래는 아니긴 하지만 비교적 큰 변수만 없다면 높은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 앞서 말씀대로 위안화와 중국의 기준금리와 브라질의 기준금리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7%포인트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환차손해 우려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는 거. 먼저 환차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브라질 국채 사건 때처럼 사태 때처럼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브라질의 헤와라가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금리 차이로 돈을 벌어도 환차손에서 더 손실이 더 커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는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엔캐리트의 청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급하게 청산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청산했던 이유도 그냥 놔두면 손실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 팔았던 거거든요. 시장 여파가 컸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정책 리스크는 뭐냐면 이번 BOJ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계속 엔화는 약셀 거야라고 생각해 세치펀드들이 돈을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일본은행이 BOJ가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리스크가 이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안화 트레이드가 됐든 뭐 유로 트레이드가 됐든 달러 트레이드가 됐든 원화 트레이드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책 리스크는 미리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캐리 트레이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갑작스럽게 전체가 다 청산되는 일은 없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됐든 이런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잠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악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